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에서 그 고메 스푼 맛집 20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갈 곳은 여기에요. 모슬포 해안도로 식당에서. 요즘 핫한 가게가 아니라 옛날부터 꾸준하게 장사를 오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시는 그런 곳이죠. 이렇게 해서 조금 넣고 고등어 하나 가지고 야, 요 소스가 진짜 맛있네. 여기 지금 얼마나 된 거야, 가게가? 하신 지? 아, 오래되셨네. 아, 지금 아직은 1대고 2대까지는 안 가신 거예요? 제가 또 진짜 또 빵을 엄청 좋아해요. 네. 근데다가 이게 빵이 되게 쫄깃하네요. 뭐 쌀을 넣은 건지 어쨌든 그래. 어우, 파를. 어우, 맛있네요. 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혼자 먹으러 다니는데 여기 있잖아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이 있다고 하니까 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행은 사실 이제 그 지역의 음식을 먹는 건데 제 동은 바로 이 한라산. 갑자기절이 아,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예. 한 열흘 동안 열리는데요. 내년에도 역시 또 이제 계속되니까 한번 오셔서 좋은 음식점들, 또 그리고 또 좋은 또 음식이었던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 또 알아볼 수 있으니까 많이 즐겨주시고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